Right, hello, this is Kyabsun. Yeah, today we are going to have an Japanese for talking class, and okay, can you try to that? こんにちは、キャプテンジャンクです。今日は日本語で自由会話をやってみましょう。So, 伊藤君、伊藤博文君。Yes. 日本語だ、日本語。はい。So, 気合を入れて返事しないと。気合を入れて。はい。伊藤君。はい。基本的な言葉からやってみましょう。じゃあ、わかりましたか？わかりましたか？わかりました。はい、わかりました。はい、わかりました。これが、日本軍国主義です。とりあえず OK です。今まで日本は、その気合い入れて返事するのが大事ですよ。返事気合を入れて返事するのは大事です。What's the name?、返事は出た。言葉からちょっとやってみましょうか。言葉は何？言葉。OK です。言葉。言葉は面白いです。こういうふうに書きますね。これ何だか分かります？分かりません。戦う？よくですよ。よく。さあ、面白いなのは、韓国語で説明した方がいいですよね。ちょっと今、日本語で聞き取るのちょっと無理でしょう、まだ。韓国語でその言葉 その今ボケブラリー時間の入ります。ボケブラリー、OK? ボケブラリーその単語が必要なので単語が필요하니까한국어로좀수업을전망하겠습니다。言葉は말단어다됩니다。말단어자근데자어왜우리면읽으면은요거는도금상언역이됩니다언역네천엽은먹는거죠네언역은네그럼고토바어전혀다르지않네왜냐면고토바는일본고유어죠고유외국이기때문에그다릅니다자엽을조금더연구를하고있습니다엽입니다우리입이피죠무슨사실하나알려줄까요한국어입은요이거물론지금 100% 확정된건아닙니다만거의지금찾아보면은입은원래한국고유어가아닙니다희한하죠한자맞는지모르겠는데문인데자연문연문을잠깐보겠습니다연문연문알죠연문의한자가뭐였지연문맞네요읽으네요옆 문중국어로되어있지않나요옌문비슷했습니다비슷한게아닙니다입입만입니다입만입만네북경인지광동인지모르겠어요영화상에서는예문이라고했어요예문뭐가북경뭐가광동인지모르겠어요근데보세요추연진사실중국어에서는지금또이거를입이라고부르고있다는건데입입이거에더가깝죠희한하죠어우리말으로생각했던입이중국어그대로인데중국어그대로같고
한국어 고유어 고유 단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중국어 옛날 중국어 그대로 갖고 중국어 그대로 갖고 온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걸로 올게요. 이 글자를 써놓고 입 여기다 둘 다 중국어. 입 뜻은 입이고 소금은 여비야. 근데 사실 이게 실제 중국어 원래 이게 더 오래된 거죠. 이게 더 오래된 겁니다. 우리 입이 고유로 정착된 거는 시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역으로 정착된 거는 글쎄요. 뭐 거의 조선조 이후죠. 왜 그러냐면은 중국도 보세요. 듄국이라고 써요. 듄국 나라 말씀이 듄국 듄국에 달아 이렇게 써놨죠. 지웅이죠. 지웅과학이죠. 그래서 역으로 정착된 거는 조선조 이후입니다. 아 그럼 신기하구나. 우리가 고유어라고 생각했던 입이 원중국어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한국어식 도금을 붙인 거죠. 한국어식으로 우리가 발음하기 편한 대로 한자 도금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옛날 중국어 그 다음에 한국화된 중국어 두 개 도금을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중국어는 입만이 이게 정확한 도금이 됩니다. 입만. 조금 참고로 한자 실력인데요. 요 같은 경우는 입만 역 한국식 도금으로 하면 정확히는 선문입니다. 선문. 아니 무슨 선문? 엽시는 한국어에서 섭시로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문으로 하는 게 한국식 도금으로는 정석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견자단 있죠. 견자단. 네. 견치. 견자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네. 개견이 아닌데. 아무튼 견자단 같은 경우는 한자로 쓰면 한국에서는 진으로 읽어요. 성씨. 성씨일 때는 진으로 읽는다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에 견씨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속설에는 개견을 연상하기 때문에 견으로 안 읽고 진으로 읽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건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씨로 불리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거기 견미리씨가 있죠. 그 견도 사실은 진으로 읽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정설입니다. 그래가지고 진미리가 되는데요. 근데 이 설이 이 요구 같은 경우에는 섭자랑 서분이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중국에서 정말 서부로 불렀는지 견자단 중국어 도구는 뭔지 압니까? 아니요. 찐쯔단입니다. 찐쯔단. 예, 견도 안 있습니다. 그러면 진이 더 정확한 거였네 사실. 예,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찐쯔단 이렇게 있습니다. 진자단이라고. 예, 찐쯔단. 그렇죠. 진자단이 맞죠. 그렇게 되면. 예, 한국식 도구로 하면 진자단이 더 정확하고 중국식 도금에도 더 유사하게 됩니다. 예. 왜 견자단이었을까? 예. 이게 견자로 잘못 읽는 게 확산이 돼버렸죠, 그냥. 예. 일반화 돼버리면서 이제는 진자단이라고 그러면 모르죠, 이제 누군지. 그런 조금, 좀 슬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지금 보케빌러를 넘어가는데요. 필기구 쪽까지 있습니다. 안 적어도 되겠습니까? 아니 뭐 여기 어차피 녹화하기 때문에 뭐 흘려 들어도 되고 적는데 집중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예, 그냥 보고 이런 게 있구나 이해만 하시면 좋겠고요. 원래 한국 문화가 오리지널 리티를 좀 약간 중시하는 분야라는데 네. 저거는 왜 저렇게 됐을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오리지널리티를 하면은 진주단 맞고요. 연문 같은 경우는 하여튼 원래 입자 입으로 읽었고 예전은 옛날에 입으로 읽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 왜 그게 성문으로 읽히는지는 아직 그까지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씨로 하게 되면은 다르게 읽어야 되는 한자가 몇 개 있다라는 거에 이제 엽씨와 섭씨와 진씨를 제가 예로 들어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까 잘 몰랐던 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일단 어휘 수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어휘 공부를 조금 한번 쉬운 단어 해보려고 하는데 문장만 하니까 좀 쉬운 단어 나오는 문장만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자 요거는 자, 읽어보면은 반사죠 반사 요거는 헨지입니다 헨지 answer죠 answer 자 그럼 좀 기본적인 단어를 한번 해볼게요. 대학교 뭐라고 하죠? 나이콕 대국이 되죠 그러면은 아, 나이콕 나이갖고 나이갖고요 나이갖고 나이갖고 한자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요런 모양 일단 눈으로만 그냥 익히세요 쉬운 한자들을 쓸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갖고 같은 경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일본어식 연음으로 해가지고 변형된 경우입니다 왜냐면 요거 같은 경우는 학은 갖고입니다 갖고 갖고죠 원래는 연결해서는 갖고코 갖고코 발음하기 힘들지 않아요 일본에서도 이런 식의 연음이 일어난다. 대신에 딱 정형화 한다. 각고만 인정한다. 각고 이렇게 발음을 안 하죠. 각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따로 놓을 때랑 붙였을 때 도금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경우는 한국어도 제법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읽어요? 국민이죠. 이거 잘 알죠. 근데 외국인들 이런 거 되게 힘들어. 왜 이렇게 읽어야 되는 줄 모르고 우리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국민 그 바로 그럽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걸 다 발음했다고 생각을 해. 아닌데 언어 습관이 무서운 거죠. 외국인들 어떻게 읽어요? 국민. 야, 뭐 별의별 경우 다 하는데 일단 이거 K들 K고요 사실. 그 K 세게 넣고 커크. 코크미 이러면 코크미 예 아니면 G를 넣어도 크크크미 예. 이럽니다 그걸 꼭 해줘야 돼 그냥 자기들은 해 자음을 생략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뭘 어떤 발음을 탈락시키고 어떤 발음을 생략하고 어떤 발음을 약화시키는지 음성 MP3 파일 정보가 저장된 게 별로 없죠 그러면 글자 그대로 읽으면은 그맨 있는 부산사가 벌어지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이 그민 발음하는 게 많은 한국 사람들이 듣지 않고 글자만 글자 가지고 영어 공부하고 일어 공부하는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 사람 사실 엉터리 발음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잘못 글로만 배운 연애, 글로만 배운 영어, 글로만 배운 일본어 하면은 원주민들도 아 못 알아듣겠구나. 하겠죠. 자 지금 그러면 이제 단어 조금 더 확장해 가지고요. 이 단어 뭐라고 합니까 하는 거죠. 궁금한 단어 있으면.